안녕하세요. 역사에 홀딱 빠진 남자, 역덕기녀입니다. 지금까지 고조선에서 상우시대까지의 패는사를 다뤘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고려시대로 넘어갑니다. 고려시대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많은 외세에 침략당한 시기로 알려지는데요. 그만큼 패너 시리즈에서 다뤄야 할 패전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몽골과 고려의 전쟁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특집을 다룰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번 주제는 발해 멸망 얘기입니다. 본격적으로 고려시대 다루기 전에 워밍과 원차론에서 이지를 택했는데요. 이 발해 역시 한민족의 역사인이 그들의 멸망이라는 것은 당연하겠죠. 발해는 다들 잘 알다시피 거란의 침략으로 멸망을 말았는데요. 근데 그 멸망 과정이 워낙 미스터리라서 지금도 사람들이 입방 아래에 오르고 있습니다.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던 이 발해는 어째서 멸망을 말았을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발해의 멸망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해의 건국자는 대종이죠. 몇년전 사극에서 최조정 형님이 대종 역을 맡아서 열연하셨는데요. 최조정 형님의 연기 훌륭했지만 드라마 자체는 영 좋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최조정 형님의 팬이라서 끝까지 참고봤지요. 아무튼 대조영은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발해 건국자로서 그 이름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구당사에 따르면 대조영은 고려의 별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당사에서는 손말 말간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라의 최치원도 발해를 고려의 잔당, 말갈의 일조라고 지칭했지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대조영이 고려 사람인가, 말갈 사람인가 라는 논쟁은 끊이지 않는데요. 대종을 따르는 무리가 고려와 말갈의 혼화 집단임은 분명한 사실이고, 나중에 발해가 일본에 사실 보낼 때 스스로를 고려라고 칭한 것이 보아 이들이 스스로를 고려의 후예로 인식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대조영은 696년 아버지 걸걸존선과 함께 영주에서 봉기하여 말갈의 걸사비우와 힘을 합쳐서 당국왕 맡으면서 만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다가 697년에 아버지와 걸사비우가 전사하자 그는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 천문영에서 이해고가 이끄는 당군을 격파했습니다. 그후 698년 동무사의 근거지로 삼아 대진국을 건설했고 돌고가 연합하여 영토를 사방 2천리 넓히고 인구 10만여 호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대조영은 713년에 당이 자신을 발해 군왕으로 봉하자 이에 따라 국호를 발해로 변경했으며 매해 조공사슬 보내 당과의 우호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던 719년 대조영을 사망한 뒤에 장남 대무이가 등장하니 그가 바로 무왕입니다. 그는 연호를 인하로 정하고 주변의 소국도에 전복했습니다. 이에 당은 발해 후방에 위치한 흑수말가를 흑수주로 삼아서 자신들 세력권을 편입시켜서 발해를 견제했습니다. 무왕은 당과 흑수말갈이 협공해올 것을 염려하여 동생 대문예에게 흑수말갈 톱을 명했습니다. 근데 대문예는 반대했습니다. 흑수가 관리를 청했다고 해서 그들을 치는 것은 당나라에 등지는 짓입니다. 당은 큰 나라로 병사가 우리보다 수없이 많으니 그들의 원망을 샀다가 우리가 망할까 두렵습니다. 지금 우리 무리가 고려의 3분의 1인데 어찌 당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왕은 그의 말을 묵살하고 강제로 보냈습니다. 대문위에는 병사들이 흑수 경계에 이르렀을 때 또다시 흑수말과 토벌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무왕은 화가 나서 왜 삼촌 이마를 보내 대문위에 대신에 말갈을 토벌하게 하고 대문위를 불려들여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자 대문위에는 무리를 버리고 당나라로 도망쳤습니다. 당 현종은 대문위를 우효위 장군 삼고 잘 대해줬죠. 이에 무왕은 당나라에 연달아 사신을 보내서 항의했는데 이당 현종은 그걸 듣지 않았어요. 이에 무왕은 노력 행사를 감행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732년에 장문효를 시켜서 등주, 그러니까 지금의 산동 반도를 치게 했습니다. 장문효는 등주 침공을 잘 해내서 등주 좌사 위준을 죽였습니다. 한편 무왕은 친히 위주로 진군하여 당을 위협한 후에 철군했습니다. 이에 열받은 당 현종은 대문위에게 유주에서 병사를 모아서 발해를 치게 하고 신라에게도 이 발해 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대문위는 당의 수족이 되어서 족을 멸하러 간 것이죠. 733년 3월 당군이 마도산 인근에 이르렀을 때 발해의 후원을 받은 가로루가 가돌루가 거란 돌궐 연합군을 지휘하여 당군을 습격했습니다. 당군은 이 기습 공격으로 기병 1만 명을 전사하고 해, 촉 등의 이민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한편 신라는 당의 명을 받들어서 복상했다가 폭소의 핑계로 철수했습니다. 결국 당은 자신을 거역한 발해에게 제대로 된 공세를 펼치지 못한 셈이었죠. 그후이 무왕은 당의 수족이 된 대문의에게 원한을 품고 자객을 보내 낙양 천진교에서 습격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당 현종은 분노해서 자객들을 처형하고 그들을 도운 것으로 의심한 자들도 모두 죽였죠. 이후 대문의에는 발해로 돌아가지 않고 당에서 만명세장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렇듯 아우를 끝까지 죽이려 할 정도로 냉정했던 무왕은 737년 사망하고 아들 대흥무가 즉위하니 바로 문왕입니다. 그는 57년간 재위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죠. 우선 당과 화해하고 당나라 및 신라와 본격적으로 통교했으며 일본과도 활발히 교역했습니다. 또한 당의 삼손육부제를 모방하면서도 자신들만의 독자성을 가미한 간직제도를 도입했고 다섯 개 수도, 즉 상경, 중경, 동경, 남경, 서경을 정하고 각 지방을 15주, 62주로 나눴습니다. 이주 아래에는 100여 개의 현을 설치했지요. 주마다 좌사를 두었고 현에는 현승을 두었지요. 이렇듯 체제를 정비하고 내체를 다지는 문왕이 사망한 후에 뒤를 잇는 양왕들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배층 간의 권력다툼이 벌어지는 바람에 발해는 수십 년간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다가 88년에 대조영의 동생 대야발의 사세손인 대인수가 즉위하면서 발해 내분이 진정되었습니다. 대인수, 즉 선왕은 우루, 월희, 흑수 등 말과 세력을 전복하고 우루 월희에는 군현을 설치했습니다. 다만 흑수는 완전히 복수시키지 못했죠. 또한 선왕은 요동 반도까지 진출하여 군현을 설치했으며 대동강 이북 지역에 진출하여 신라와의 국경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지방 제도를 완전히 정비하고 학문을 진흥했으며 당의 선진 문물을 수입했습니다. 이리하여 발해는 강성해졌고 당은 발해를 해동선국에 부르면서 후대했습니다. 그러던 서기 900년대 초 거란의 걸출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유라복이었죠. 그는 어린 시절에 조부가 피살되고 아버지와 삼촌은 달아나고 할머니가 자식을 숨겨 키우는 등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901년에 일라족의 부족장이 되었고 당이 혼란해져서 이 거란의 신경 못 쓰는 틈을 타서 907년에 8개 부족의 모조를 통합하고 거란의 대가한이 되었습니다. 그후 야유라복이는 916년에 황제되었고 요하 상류의 임황의 수도를 정하고 국호를 대요로 정했습니다. 그후 그는 주변 국가들에게 정곡을 받았는데요. 그러다가 925년 12월에 발해를 전격 침공하여 불과 보름 만에 발해 국왕 대인선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고구려가 이 당의 친에 맞서서 수십 년간 항전했던 것에 비하면 참 허무한 최후였다고 할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발해의 멸망 과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야유라복에는 원정을 떠나지기 전에 장수들에게 당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발해와 대대로 이어져 원한을 아직 소록하지 못했으니 어찌 안주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요사에 따르면 건국 이래 발해와 20년간 서로 다투었고 요양의 고성은 옛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발해와 거란은 오래전부터 서로 싸웠고 특히 이 요령 지방은 20년간 서로 전쟁해 버렸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지요. 여기서 요양은 여기 있는데 이 요양일 때는 이 중국이 본토에서 이 만주를 진군할 때꼭 지나가는 길목이고 또 한반도에서 이 중국을 갈때또 지나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여기서 여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거란이 움직였는데요. 908년 11월, 거란은 요소연안의 진동해구에 장성을 축조했습니다. 그후 야유라복에는 915년 10월에 압록강에서 낚시했어요. 그리고 신라와 고려가 사신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19년 2월에 거란은 요양 고성을 수리한 뒤에 한민을 이주시키고 이곳을 동편군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924년에 거란은 개주의 백성을 다 요주로 이주시켰어요. 그러자 924년 5월에 발해가 요주를 공격하여 자사
자사 장수시를 죽이고 백성들을 포획했습니다. 이에 열받은 거란은 보복으로 발을 헌켰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이것도 요양에서 이 거란과 발해 간의 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이 시기에 여기 부여부가 있습니다. 이 부여부는 발해 수도 상경에서 거란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에 위치했어요. 925년경에 발해 장군 친덕이 고려에 투항한 등 발해 내부에서 내분이 발생했습니다. 이 무렵에 몽골 공략을 마치고 귀환하던 야율라보기는 곧바로 발해 전보를 선포하고 한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후 군은 이 경렬 이가 부요부를 지나서 성경을 치는 작전을 펼쳤는데요. 925년 12월에 거란군이 국경을 넘어서 부요부를 포위하여 사흘 만에 함락시키고 수비대장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후 926년 1월 9일에 거란의 재상 소화고지 등이 1만 기병대를 선봉으로 삼아서 호란성을 진군했습니다. 그러다가 발해 늙은 재상이 3만 병사 입건을 맞서 싸웠는데 거란군은 이를 가볍게 물리쳤지요. 그후이 거란군은 호란성을 포위했는데 호란성은 평지성이라서 적은 병력으로 수성전을 펼치기에는 매우 불리했습니다. 결국 애왕 대인선은 거란군에게 포위된 지 사흘 만에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리하여 1월 14일 대인선은 흰 옷을 입고 관리 300여 명을 이끌고 그 성을 나와서 거란군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란의 근시 강마리 등 13명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무기를 수색했다가 발해군에게 해를 입었어요. 이후 대인선은 항복을 취소하고 항전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거란군이 다시 호란성을 공격하여 완전히 함락시켰고 대인선은 야율라보기의 말 앞에서 죄를 청했습니다. 이후 야율라보기는 2월에 재물을 잔병들에게 나눠주고 회훌, 신라, 토본, 항, 실위, 사타, 오구 등이 전벌에 공이 있다 하여 후한상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라는 당시 후삼국 시대라서 아주 혼란스러운 때라서 이 군대를 보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이건 단지 조공 바친 이 나라들에 대해서 그냥 보상해줬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허세 부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거란은 멸망한 발해 옛 땅에 동당국이라는 괴뢰국을 세우고 옛 발해인을 간접 지배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발해는 228년 만에 허망하게 망하고 말았지요. 자, 그러면 이제 발해의 멸망 원인을 살펴볼까요? 먼저 백두산 화산 폭발이 될수 있습니다. 이 백두산 화산 폭발에 의해서 발해가 멸망됐던 설은 90년대 말부터 이게 화제가 되었는데, 이 백두산이 이 무렵에 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폭발 시에 분출된 화산대의 양이 한반도 전역을 1m 두께로 덮으실 정도로 아주 막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해 5개의 그 수도가 다이 백두산과 가까워서 백두산이 폭발할 시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추가 연구를 한 결과, 이 화산 폭발 시기가 946년 말, 즉 발해 멸망 20년 후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설령 발해 멸망 전에 터졌다 해도 이것이 계제품의 영향을 인해서 다 홋카이도 일대로 날아가서 발해 멸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게 화산 폭발했고 당시 이 부근에 살고 있던 발해인과 여진인들에게는 아주 막대한 피해였겠죠.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발해인과 말갈인이 저 거란에 맞서서 여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민족 갈등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지배층인 고려인과 피지배층인 말갈인 간의 갈등이 심화된 것이 발해의 멸망이다 어떻게 추측하고 있지요. 이는 요사에서 발해인과 말갈인은 대대로 원수지간이다 라는 기록을 근거로 합니다. 실제로 흑수 말갈은 발해의 전성기에도 당과 교통하면서 발해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선왕 때 복속된 뒤에도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발해 말기에 고려에 사신을 보내서 한복 의사를 타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해 건국대의 걸사 비유의 말가족이 함께한 것, 그리고 일본으로 파견된 사신들 중에 말가족이 상도 수 있었던 점을 볼 때, 이가 지배층이 고려인이고 피지 지배층은 말간이다 라는 단순한 도식은 현실에서는 맞지 않아요. 이 지배층 중에는 말가족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근데 물론 이 흑승 말가 같이 발해에게 복속하지 않은 세력은 아마 차별 대우 받았겠죠. 이후 이 흑승 말가의 후예인 완암부가 나중에 금나라를 세우는데, 이 금나라는 발해인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아주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 것을 볼때이 말가족과 이 발해와의 사이는 안 좋았다라고 할수 있겠지요. 다음으로는 지배층의 내분설이 있습니다. 요 사에 따르면은 선제, 그러니까 야유라 보기가 발해인의 마음이 떠났으므로 길을 틈타 움직여 싸우지 않고 이겼으니 이는 하늘과 사람이 동시에 도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 야유라 보기가 발해 칠 때에는 이 발해인이 서로 한마음 뭉치지 않고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고려 사회는 925년 9월에 발해 장군 신덕 등 500명이 투항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는 발해가 멸망 직전에 내분이 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료인데, 다만 발해에 관련된 기록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 지배층의 내분이 어느 정도였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기록이 좀 있었다면 좀더 분석할 수 있었을 텐데. 다음으로는 사치풍조설이 있어요. 기록에 따르면 발해 귀족들은 서인의 참사검, 어구수, 인생기아 등의 부를 얻어서 직집마다 금으로 글씨를 써서 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부들은 당나라 말기에 유행한 시인데, 이 내용은 당시 당나라 말기에 사치성 이 현실에 대해서 풍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귀족들은 그걸 그냥 금으로 글씨 써서 병품 만들었다고 하니까 내용은 뭐 어때? 멋있으면 됐지. 라는 식으로 그게 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발해는 200여 개의 성지를 쌓고 수도 호란성을 직경 16km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를 지었는데, 이러한 과도한 토목 공사로 백성들의 고통이 심화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발해 말의 기록이 너무 부족해서 이 사치가 어느 정도 심했는지 그 정확한 실태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죠. 마지막으로 거란의 수도 급습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학계의 정설인데요. 거란은 발해 전력이 집중된 요동 전사를 우회하고 발해 중심으로 가는 그 길목인 부요부를 함락시킨 뒤에 발해 정규군이 전력을 정비하기 전에 상경 용충부도 진격했습니다. 이 고대 왕정 중앙집권제 국가에서는 각지에서 거둔 재하가 수도에 집중되고 왕은 이를 바탕으로 병사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왕의 권위가 다 이렇게 집중되고 있었지요. 근데 이제 수도가 함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하를 모조리 다 적군에 뺏겼어요. 그리고 왕의 권위는 추락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잔존 병력은 와해되죠. 그래서 조직적인 저항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나당 연합군이 과거 백제 쳤을 때에도 사비성을 그냥 돌진했죠. 다른 성다 신경 안 쓰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거란은 이 전술을 고려와의 전쟁 때도 사용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은 수도를 공격할 수 있긴 한데 아직 잔존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잔존 세력이 해서 저항하면은 이게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이 야유라 보기엔 상당한 도박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지요.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발해는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발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발해인들이 200년간 계속 끊임없이 발해를 부흥시키면서 맞서 싸웠어요. 이 중에서 역사에 기록된 의미 있는 국가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먼저 후발해를 들수 있습니다. 이 후발해는 역사서에서는 오사국 또는 올야국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929년에 고종사라는 사람이 발해 사신으로서 이게 후당에 파견되었고요. 송나라는 오사선 발해왕이라는 칭호를 하사했어요.
그리고 이 오사성 또는 올야성의 위치에 대해서 암흑관 유역이다라는 설과 아니다, 상경 요천부 또는 부여부와 가까운 곳일 것이다 라는 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975년에 부여부의 위장이었던 발해 유민 연파가 거란에 반기 들었다가 이 요라성을 폐쇄했어요. 이후 오사국 또는 오야국은 이 거란족과 때로는 화친하고 때로는 대립하는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1012년경에 천리국이 오사국 사람 100여 호를 잡아서 요나라로 보냈다라는 것을 볼 때, 이때를 전후하여 점차 세력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에는 이 나라에 대한 언급이 다시는 없습니다. 그냥 소리소름 없이 사라졌다라고 할수 있겠지요. 그리고 정안국이 있습니다. 이 정안국은 926년경에 발해가 세운 이 동남국의 공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926년에 이 거란이 발해를 잠복한 후에 괴뢰국인 동남국을 세웠다가 4년 만에 그냥 거란의 직할령으로 흡수했어요. 그래서 옛 발해 땅에는 발해 왕족, 귀족과 유민들이 여러 집단이 이뤄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 938년에 열만 화라는 사람이 후발해에 잔당 유민을 이끌고 국내설 1대에서 정안국을 건국했습니다. 그후 그는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그러다가 976년에 오현명이라는 사람이 2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연호를 원흥으로 정하고 981년에 송나라에 다시 사신을 해서 요나라를 협공하자 제의했어요. 하지만 당시 이 송나라는 서하하고 전쟁 중이라서 이 정안국과 손을 잡을 틈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985년에 고려의 원고를 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정안국은 985년 말에 요나라의 칭을 받고 48년 만에 멸망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 흥요국이 있습니다. 1029년 8월 3일에 발해 왕족 대현님이 요나라 내부에서 내분이 발생한 것을 기회로 삼아서 동경 요양부에 흥요국을 세우고 여진, 고려와 연합하여 요나라에 저항했습니다. 태사 대현정은 9월에 고려로 가서 건국 사실을 알리고 지연병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고려는 군사를 보냈으나 실패했고요. 그해 12월과 이듬해 정월에 다시 흥요국이 지원 요청했으나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흥요국은 1030년 8월에 비장 양상세가 성문을 열어주고 요나라에게 항복하는 바람에 너무 허무하게 무너져 말았습니다. 겨우 1년 만에 멸망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대발해국이 있습니다. 이 대발해국은 1116년 1월 1일에 고영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영창이 당시 이 요나라가 천조제의 실정과 그 나라의 전쟁에서 계속 패배하니까 대혼란에 휩싸여지자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동경 유수 소보성을 살해한 후에 대발해를 건국해서 연호를 윤기 또는 응순으로 정했습니다. 이 고영창은 거사 10일 만에 요동부의 50개 종을 장악하고 거란의 황조 야유요도를 포섭해서 상당히 강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황제로 칭하면서 아주 그냥 기세를 몰았지요. 그러다가 1116년 5월에 요의 장수 장림이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에 고영창은 금나라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금나라가 군신강개뱉자라고 요구하자 그걸 거부했어요. 그러자 결국 금의 알료라는 장수가 고영창을 사로잡아서 참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발해국은 건국 5개월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제 허무한 최후였죠. 그후 금나라는 요를 정복한 뒤에 발해인의 전체성을 박탈하기에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결국 발해인은 이렇게 동화되고 말았고 역사적으로 사라지고 말았지요. 다음 영상은 왕을 죽인 충신, 강조의 통수성 전투를 다루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천하기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